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예민입니다. 당뇨 환자라고 하면 발저림 증상이 있을 때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저림에 관한 15개 문항을 함께 보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당뇨 발저림을 전문용어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다른 원인의 신경병증이 아님이 확인되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MNSI 설문조사를 비롯해 진동감각검사, 10g 모노필라멘트 검사, 발목반사검사 등의 검사 중 한두 가지의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진동감각검사, 10g 모노필라멘트 검사, 발목반사검사 등은 병원에 가야 검사할 수 있으니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검사해볼 수 있는 MNSI 설문조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총 15개인데요. 지금 바로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주시고요. 15개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요를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발 또는 다리에 저림감이 있습니까? 2. 발 또는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3. 발에 무엇이 닿을 때 감이 나게 느낍니까? 4. 발 또는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납니까? 5. 발 또는 다리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6.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 아픔을 느낍니까? 7. 목욕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8. 발에 까진 상처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9. 의사로부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진단된 적이 있습니까? 10. 다리나 발에 마비가 있습니까? 11. 다리나 발의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집니까? 12. 걸을 때 다리가 아픕니까? 13. 걸을 때 발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까? 14. 발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자주 갈라집니까? 15. 발이나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 15개 항목을 다 작성하셨나요? 우선 4번과 10번 문항은 신경계 증상이 아닌 혈관계 증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5개 중 2개가 빠지니 13개 항목이 남네요.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요. 7번과 13번 문항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을 때 1점, 예라고 답했으면 0점, 나머지 항목은 예라고 답했으면 1점, 아니요라고 답했으면 0점입니다. 즉 정리하면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11번, 12번, 14번, 15번 총 11개 항목은 예라고 대답하면 1점, 아니요라고 답하면 0점이고요. 7번과 13번 문항은 아니요라고 했을 때 1점, 예라고 답했으면 0점, 그리고 4번과 10번 문항은 점수로 매기지 않기입니다. 점수는 0점에서 13점까지의 점수가 나올 텐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병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는데 3점 이상이면 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고 7점 이상이면 신경병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점수 매겨보셨나요? 몇 점 나오셨나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발저림에 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점수 매겨주시고요. 만약 7점 이상 나오셨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구체적인 검사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